어떡하냐? 신이 다 온 건 맞아. 신병이야, 지금. 니는 비켜갈 수가 없어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와요. 앉으세요. 몸 안 아파? 아파요. 아프지? 아니요. 많이 아프지? 지금도. 근육통도 심하고 다리도 아프고. 큰일 났다? 울리는 거. 어? 신이 보이겠냐? 귀신이 보이겠냐? 뭐 운이 보이든 맞잖아. 다 보이면 네가 싸우기라도 하고 뭐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네가 점을 처음 본 것 같지 않아? 안 물어보러 간 거 아니고 어디가 신받아 소리 했을 거고 신 때문에 그렇다 얘기 들었을 거야. 그치? 무섭기도 하고 진짜 신일까? 근데 너도 모르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맞는 말이 많아. 그치? 근데 몸이 아픈 게 네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야. 지금 어릴 때부터도 좀 골골댔고 약했다. 네. 어떡하냐? 신이 다 온 건 맞아. 신병이야 지금. 근데 신병이라 해서 신만 오시는 게 아니야. 뭐 조상도 있을 거고 허주도 있을 거고 너 기운에 부딪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아픈데, 첫 번째는 신병이 맞아. 네가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아. 잠 잘 못 잘 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다 아플 거고 추웠다 더웠다 할 거고. 아니야? 어떤데 먹으면 계속 체한 거 같고 속 미식거리고 그 머리도 어지러울 거고 한 번씩 눈도 보였다 안 보였다. 어떡하냐 그래. 너는 그게 제일 고민이지. 첫째는 건강해야 뭐 사회생활을 하든 연애를 하든 안 그래?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건데 첫째는 네가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은 거야. 누가 뭐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리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네 혼자 우울하고. 근데 네가 이런 상황을 부모님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네가 더 힘든 거야. 그 제가 전에 첫 번째로 가게 된 계기가 회사 이직문 때문에 가게 됐거든요. 진짜 그 회사를 다니면 좀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또 많아가지고 이제 이직문제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저한테 너 신건물이다, 엄마가 좀 센데 너도 세다, 이직 받아야 된다 해서 이직문제 다시 물어보니까 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신점 보러 다녔거든요. 그게 들리거나 생각나거나 했거든. 이걸 그렸거든요. 그때 봤던 걸. 그때 기도할 때 받은 거야? 이렇게 흰색 천이 있었는데 이걸 들고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있는데 치자마자 이렇게 대강부자 씨는 할아버지 먼저 보이고 할머니 보이고 대신 할머니 보이고 뒤에 횃불든 말 타고 있는 장모님 보이고 앞에 삼지창 이렇게 들고 계시고 머리 표적한 거. 그치. 근데 여기 검은색 옷인데 안쪽에 빨간색. 맞아. 계시고. 신호 다 와 계셔. 근데 너한테 지금 당장 신당을 차려갖고 내림굿을 해서 무당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. 대신 알아만 주라. 그래서 우선은 네가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때가 되고 서서히 알아오면 때가 될 때 할머니야 그때 손잡고 가자.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자꾸 신굿을 하자니까 신도 화가 나시는 거야. 신이 왔다고 다 신받는 건 아니란 말이야. 오늘 왔다고 내일 받으면 어떻게 돼? 네. 뭐든지 때가 있지. 뭔가 갖고 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. 그러니까 지금 아 계시구나 라고만 믿어. 첫째는 직업 문제도 네가 건강하고 네 기운이 맑고 좋아야 직업적이든 인간을 만나도 좋은 인연들이 오는데 이미 네한테 이게 다 묶여버렸어. 그게 지금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감을 때문에 조상이 오든 신이 오든 뭐 허주 신이 오든 네 몸을 아프게 할 때는 이거부터 가려내야 네가 첫째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. 네는 비켜갈 수가 없어. 제자 아니고는 무당 안 하고는 좀 비켜갈 수 없는 걸 천신적으로 타고났다. 우리가 천신주리라 그랬걸. 내 조상주력도 있지만 그 이상의 신에서 니를 지켜주려고 와 계셔. 그걸 알아라고 자꾸 대시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묻잖아. 신이 오면 니가 받고 할 수 있냐고.
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안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집에도 이제 더 이상 안 좋은 일 안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길 가야겠다 그냥 막연하게 가야지 가면 가야 된다니까 가야지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선택받은 거면 감사한 거고 또 나라면 이제 자꾸 이제 또 돈도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또 제가 지금 당장 돈이 뭐 있는 건 다 돈 없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러잖아 지금 신호 와 계시지만 이보고 지금 당장 무당을 해라는 아니야 계신 것만 인정하고 돈벌이 되게끔 조그맣게 문을 열어서라도 네가 작은 정성이라 드리면서 가야 할머니가 지켜줘 너는 지금도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마음가짐도 달라야 되고 나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할머니 위해서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신령님을 뵙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생각하면 조금씩 열려 그리고 이미 돈자선녀가 너한테 와 있어 네가 진짜 마음이 있으면 선생님 집에 기도와 어? 너 구슬 해야 되고 가리고도 해야 되고 뭔가 차츰차츰 내린 곳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받아야 되겠지 그 안에 시간은 충분히 벌어줄 수 있고 네가 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몇 년은 시간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야 네 전보로 가봐도 맨날 신바다 소리밖에 안 해 너 테스트 잘못하고 그러면 혈이 자꾸 열려서 다른 것들이 자꾸 차고 들어와 네 신만 오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좀 움직여 네 직장 갔다 오는 것도 힘들겠지만 밤에 이렇게 산책도 좀 하고 바깥 공기도 마시고 너는 자연하고 있는 데가 제일 좋다 그치? 네. 하늘 볼 때가 좋고 행복해요 별 볼 때 그치? 바다 볼 때 그래서 바깥 바람을 좀 쐬고 밤에 오면 이렇게 산책도 좀 하고 맑은 공기를 조금 많이 마셔 우선은 그렇게 살아 네. 꿈을 주시면 알겠다 하고 잠 못 잔 할머니 곧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너무 표적 주지 말라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 때가 되면 알아는 봐야겠다 오셨다면 내가 찾아가야지 그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그냥 친구들처럼 또래처럼 살아 그냥 아프면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이러다 보면 또 좋아지고 좋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좋게 갈 수 있는 게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 좋은 게 또 생겨 수고했어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신병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몸이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잠을 못 자니까 어떤 정신적인 약을 복용은 해도 그게 약을 받지 않을 거고 근데 남들이 알 수 없는 증상들이니까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. 대신 이 병을 앓고 있는다 해서 신병을 앓는다 해서 당장 신을 받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. 신을 받아야 되는 사주는 분명하고 신병을 앓고 있지만 우선은 신에서는 업으로 직업으로 도와주신다니 그 길만 잘 열고 가면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 앞으로 자기 하는 일에 당분간은 성부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죠. 다른 데를 갔는데 이제 신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확신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. 그냥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있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오늘 점사 시원하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